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코스닥도 어렵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계속 파는 외국인의 부담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덕분에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는 기관이 부담스럽습니다. 코스피는 1940을 지켜냈고 코스닥도 530을 되찾아온 모습인데요. 그러나 코스닥의 전자 결제 관련 테마주들은 오늘 무너졌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반등의 큰 호재는요. 미국에서 들려왔던 지표 호전 소식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역시 지표 호조 덕분에 오늘 연저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종가 궁금한데요. 종가부터 확실하게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영희입니다. 10월 16일 화요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 개선과 중국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93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40선 안착을 시도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가 싶었던 코스피 지수는 이내 1940선을 회복하며 상승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3% 상승하면서 194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0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했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306억 원, 148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일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하락으로 반전했는데요. 장중에 급락의 위험을 보였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5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개인이 156억 원, 외국인이 219억 원을 매수했고요. 반면 기관은 388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해 장중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 소식과 장 초반 유입된 2월 롱스탄 물량이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에 재료를 마련해줬는데요. 오늘 환율은 3원 30전 하락하면서 110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33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 3인방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0.89%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기아차 역시 5거래일 만에 1.36% 상승하면서 6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중공업은 약 보합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이 눈에 띕니다.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던 파라다이스가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는데요. 오늘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950원씩 오른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제 오쇼핑도 강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다음과 서울반도체 역시 1% 이상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 E&M이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CJ는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위메이드와 젠벡스 역시 1%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3만 원씩 오른 모습으로 장을 마쳤고요. LG전자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삼성전기 역시 1% 이상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세를 나타내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자동차 관련 주주가가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아차가 1% 이상 넘는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현대차도 0.89%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만도와 화신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네요. 증권주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한 가운데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우증권이 1% 이상 상승하면서 11,7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삼성증권도 강보합권,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키움증권도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1,800원씩 오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보여온 전자결제 관련 주가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 기대감으로 신고가 행진을 펼쳐왔던 전자결제 관련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KG 이니시스가 14.84% 하한가에 도달했고요. 단알 역시 11%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포뱅크도 5% 이상 빠지면서 1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업 관련 주가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일자리 발표 영향으로 또다시 들썩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에스코넥이 9%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220원씩 올랐고요. 사람인 HR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다우 데이터 역시 2%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박근혜 테마주로 떠오른 대선 그룹 주가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사거래일 만에 모두 하한가로 돌아섰는데요. 대성합동지주와 대성홀딩스가 하한가,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 역시 11% 이상 급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IMBC 주가가 MBC의 지분 매각 및 상장 추진 소설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정수정학회는 보유 중인 MBC의 지분 30%를 MBC 상장을 통해 매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일 급등세를 보이던 DI 주가가 상승 랠리를 마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4.89% 하한가로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요. 주당 1,950원씩 하락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7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웅진홀딩스 주가가 지난 12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 4일째 하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4.97% 하한가를 보이며 주당 390원씩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21선을 지켜줬던 코스닥이 오늘도 정확하게 21선을 지켜내며 그것도 하루 만에 반등을 시켜줬습니다. 코스피 쪽도 기술적 흐름을 좀 보면요. 61선을 최근에 계속 지지하더니만 오늘 결국 1940선까지 끌어올리며 하루 만에 16포인트를 회복시켜주었는데요. 여의도를 한번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티그룹 호실적에 미국 소매 판매 양호까지 두 가지 호재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에 양시장 모두 힘들어했었지만 종가상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그 201선이 지나고 있는 1930선과 121선이 지나고 있는 1900선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좀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930선 정도에서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코스피 하단 지지력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 지지력은 좀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이제 미국 정치 이슈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당분간 좀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지속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당분간은 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뭐 시가총액 규모별로 혹은 섹터별로 좀 기계적인 순환매 흐름이 연장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다들 추가 반등을 해서 1960, 많게는 70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한 코스닥에는 중소형 종목들도 과열시키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나오냐, 코스닥이 나오냐, 이 시점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쪽의 전략이 수익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까? 예, 뭐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도업종이나 주도주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연장되는 그림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지속이 되면서 가격 부담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코스닥이라던가 중소형주 시장에서 좀 과열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런 뭐 중소형주에 대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못 움직였던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가져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뭐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좀 따라잡기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미국 소매 판매 호조에 따른 기대와 그리고 좀 가격 매력도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IT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특히 이번 3분기에 EPS 꺾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주가 일부 중소형주 추격 매수보다 지금 낫다는 큰 그림 얘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소형주가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순환매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많이 못 움직였던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뭐 CPS가 좀 피크를 쳤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적 자체가 좀 추세적으로 꺾이는 그림이다라기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그림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4분기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그 주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랑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같이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는 구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IT차 하면 실적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현재 생겨져 있는 시점이죠. 대형주를 매기 이동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 IT와 차를 보자 가격 메리트를 이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삼성증권 임숙인 연구원님의 분석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수급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닥 참 걱정 많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살려냈네요. 예, 맞습니다. 뭐 오늘 키워드는 힐링이겠죠. 힐링이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는 코스닥 살아있네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의 중요한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료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연기금이 어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방어를 많이 해줬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그 위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조금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료정밀이 많이 빠진 건 일단 DI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전기전자,
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살렸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좀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IT 전기전자가 힘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와 아이비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IT 부품주가 상당히 오늘의 지수 상승폭을 좀 이끌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들어왔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그래서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힐링이 적용이 됐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의사 만나가지고 부활한 코스닥. 하지만 외국인 의사도 전자결제 관련 테마를 살리진 못했다면서요. 오늘 특징주 파헤쳐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는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먼저 전자결제주 중에서 KG이니시스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어제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시장 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 좀 과열 양상을 조금 보였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지면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위에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전고점에 비교해 보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자결제주를 대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조정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KG니시스 말고도 KG모빌리언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어느 정도 오늘 KG모빌리언스는 5% 정도 좀 빠지는 부분. 네, 이상루 전문위원님. 예예. 예. 예, 말씀이 KG모빌리언스는요 까지밖에 안 들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 지금 전자결제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 안에서 지금 5%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분명히 조정은 더욱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명심을 하시고 일주일을 보시기보다는 한 달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좀 습관을 좀 가지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위 안전빵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서 IT 부품주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130만 원 선이었죠. 그래서 130만 원 밑으로는 사실상 좀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나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133만 원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안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판매 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민감주 자체가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IT나 IT 부품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은 꾸준히 우리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끝에 말씀이 또 좀 들리다 말다 했는데
IT고 마무리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은? 예,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꾸준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한 가지 이상은 좀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선 수급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로제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 좋을 것이다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 목요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한 상황인데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는데요.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영업부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하십니다. SK증권 일산 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민성 과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지점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안 그럴 끝이에요? 예, 저희 지점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수행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방송에 못 나오는데 그것만 끝나면 방송에 앞으로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시면서 뭐 놀랍게 수익을 좀 대박을 낸 그런 종목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장세가 워낙 코스닥 장세여가지고 뭐 사실 뭐 20, 30% 이 정도는 요즘에 개인 투자들도 되게 우습게 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특별히 이제 딱히는 그 정도 이상의 막 따블 이런 건 좀 최근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은 종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종목을 연구 중이시라는 우리 또 오래간만에 신민승 과장님 모시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미리 만나가지고 내일장 전략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답이 있거든요.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내일 종목 살 때 선정 기준은요, 어떤 종목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밴드 상단 돌파까지는 사지 말고 관망하자. 신민성 과장님은 오래간만에 사라.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주 대리님은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가운데 LS를 꼽아주셨고 신민성 과장님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CU 메디카를 주목하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에 대한 찝찝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겠고 두 분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아는 것이 향후 얘기하는 데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대영 대리님, 코스닥이 네. 오늘 좀 살아났지만 향후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심리적인 저항라인 500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짝 랠리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 8월부터 9월까지 쭉 추세적으로 수익을 좋게 줬는데요. 60일선과의 괴리율이 좀 높다는 점이 차익 실현에 대한 계기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을 조금 두드려 맞은 경향이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서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볼 때 재료에 의한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일단 코스닥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안 좋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에 좀 악영향일 수 있는데요. 기관들은 어차피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61선과 이격이 좀 있는 만큼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전망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신민성 과장님, 아까 이제 개인들이 네. 15%, 20% 쉽게 내는 요즘 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중소형주에서 그런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요 며칠 전까지. 예, 그리고 뭐 제가 방송에 간만에 나왔지만은 방송에 나온 시기 이후로 코스닥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간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온 이후로 한번 쭉 봤는데 간 종목이 아니고 그나마 유지한 종목이 삼성전자 정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자동차주나 뭐
IT 대부분 주식들이 오늘이야 올랐지만 낙폭이 과했지만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제가 이제 480대부터 쭉 지켜보니까 현재가 530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10% 올랐다는 것은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서 3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어제 있었죠. 어제 이제 코스닥 전고점을 돌파하느냐를 앞두고 이제 크게 한번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저도 그렇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아마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경험칙상으로 이럴 때는 이제 코스닥에서 가던 종목들이 이제 한번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쉴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때까지 코스닥에서 조금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전고점을 탈환하느냐 마느냐 요 정도 싸움이 이제 다음 주 이후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투자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부터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가는 말이 아니고 이제 못 갔던 말들 중에서 실적이나 이제 가치 평가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게 현 국면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시네요. 주대용 대리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간 종목과 가는 말 가운데 좀 쉬는 말이 뭐 다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가지 않았던 말 중에서 좀 골라야 된다 코스닥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는 말에 조금 조정을 줬을 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 있죠. 그렇게 한 4,500원 이상, 한 4,700원 정도까지 갔다가 한 4,000원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이죠. 그럴 때 1박 2일 정도로 물량은 어느 정도 담아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재료는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실적에 대한 좀 가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로 조금 기관의 매물을 조금 많이 받아내고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좀 반등시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못 갔던 말이 가느냐, 가다가 쉬었던 말이 다시 가느냐, 어떤 종목이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종목씩 들어볼 테니까요. 조금씩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제가 이제 번외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 주대용 대리님께 제가 주식 살까요 하니까 관망하자. 아직 박스권을 못 들었지 않느냐 같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1964라는 전고점을 QE3 양적 완화로 인해서 2000선까지 한 방에 돌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격 좁히기가 만기 겨냥해서 이벤트랑 같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192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났고 금일도 올라갔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18일 날이죠. 목요일 GDP, 중국 GDP 발표가 있다는 점이죠. 일단 시장 예상치는 7.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7월 25일이었죠. 슈퍼마리오라고 불리는 드라기 총재의 그 유로화 사수 발언 이후 지수, 자산을 포함한 모든 지수시장이나 주식시장들이 레벨업했다는 건 분명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7, 8, 9월에 심리적으로 실물 경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죠. 중국 내 뭐 자신들의 그 1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급 준비율이나 지금 금리 인하 등의 카드를 써서 내수 부양 기조로 갔던 중국이 해외에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았냐는 저는 7.4%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 7, 8, 9월의 실물 경기가 유로전과 미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이번에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7.4 정도라면 전혀 그 슈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유로존 국가들의 도움은 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재정 절벽, 재정 적자의 폭은 더 커지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61선에서 지금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낙폭과 대한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18일 날이죠. 목요일 오전장에 아마 GDP, 중국 GDP 발표 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도 그런 반영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 조금 해외발 훈풍으로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1차적으로 5일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구도에서 1950선 이상 정도 한번 터치 정도 해주고 목요일날 발표 후 약간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들어올 구간은 1950선 위 정도에서 아마 목요일 오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좀 확인하고서 물량을 실어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Q3 지금 Q3에 대한 이벤트는 확실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선에서 2000선까지 그때 다이렉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다 충분히 녹아 있고요. 그런데 무제한 양적 완화죠. 400억 불씩 매달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합치면 약 800억 불을 상회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봤는데 뭐
1,1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90조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온다는 거죠. 적어도 금년까지 매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과연 매도 포션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되고 있고요. 11월 6일 날 있을 미국 대선도 어느 정도 이벤트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쉽게 부러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900선과 2000선 밴드를 이렇게 설정하고서 그 안에서 놀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0을 만약에라도 강하게 돌파해서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2100선까지 한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50선 정도 한번 조금 더 갈 거지만 그때 이제 중국의 안 좋은 GDP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아직은 사지 말자 관망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신민성 과장님은 그러나 매수해라,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사라라고 하셨네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올해 방송을 쉬었던 마당에 이제 하나 감각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방송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가 관점에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지수가 1940대입니다. 뭐 60일선도 있고 당연히 뭐 20일선도 있고 여러 이평선들이 걸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기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중에 유동자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1940이든 30이든 이제 1900선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 이 정도 자금이 앞으로 이제 대외적인 훈풍이 불어왔을 때 과연 2000포인트를 다시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너무 1950, 60 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면은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쌀 때 오히려 지금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뭐 100% 싸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2000포인트 때 이제 개인들이 펀드 환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펀드 환매에서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시는 분들께서는 총화를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쓰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더군다나 하나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가 이제 고점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언젠가는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갈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목표는 이제 당장에 좀 머나먼 요원한 일 같고 향후에 이제 2000포인트에 사셔가지고 1900포인트 오면은 저도 그렇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900포인트 이럴 때 사가지고 2000포인트 넘어설 때 한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미국 주식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거래되는 종목들 네. 거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대외적인 변수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어가지고 이제 1700대, 1800대 우리가 주식 사고 2000포인트에 기가 막히게 판매하고 이제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집중하면 좋겠다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농담 삼아서 하나 더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너무 대외적인 거 밤잠 안 자시고 다우지수 쳐다보신다고 해서 계좌에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만 좀 피곤하시겠죠. 모니터 많이 보셔가지고. 예. 예.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중요한 내용인데 지수 대비 초과 수익 가능성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예,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매물도 있고 올 초에 이제 한 넉 달짜리 매물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코스피 200 관련 어지간한 종목들은 신저가에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 일부 IT 종목들만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2000포인트가 되면은 또 매물대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에서 이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럼 오늘 코스닥 준비를 좀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주동 대리님은 추세적으로 안정돼 있는 종목 가운데 사야 된다라고 네. 하셨네요. 아까 뭐 전체적으로 관망이라고 하셨지만은. 예. 일단 2020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지수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추세가 좀 상승적인 종목들에 대한 편입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나오는 게 오리온입니다. 지금 한 100만 원 선에서 지금 위아래 지금 계속 흔들림이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서 좀 반등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지만 잘 탄다면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CJ제일제당. 금일 같은 경우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제 봉들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 단기 대응하기 좀 좋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요. 지금 시장에는 삼성전자 외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대안주들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입보다는 이런 종목군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해서 위쪽으로 쭉쭉 뽑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이제 유로달러의 흐름입니다. 유로달러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 같은 경우 동조화 현상이 너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싱크로율 100%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일도 시장의 출렁거림은 유로달러에 의해 나타났다는 점이죠.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서 지수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변수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오리온,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같은 기관들의 수급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종목들로 단기 대응은 가능하고요.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편입은 적어도 이제 목요일날 중국 GDP 발표 확인하고 2000선 넘었을 때 물량을 좀 과하게 실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964를 돌파해주면 2000선까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요. QE3 이벤트는 끝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마인드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끝까지 좀 확인하고 추세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직 벌써 지수 관련주 들어갈 필요는 없고 또 뭐 중소형주에 굳이 뭐 지수 관련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기관이 또 사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도 있습니다. 오늘 예로 오리온,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이제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다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신민성 과장님은 종목 고를 때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야 된다. 예,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거래소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소로 계속 보집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코스닥에서 모멘텀을 찾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헬스케어나 중국 화장품주 같은 경우 이제 등이 이제 아직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현재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뭐 요즘에 싸이라 그래가지고 싸이 관련주들이 오를 때 옛날 같으면 한 상한가 한두 번 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따블이 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싸이 말고도 뭐 애니팡 관련 주식도 있고 뭐 게임주들도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이제 뭐 50% 100%가 그냥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염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좀 있는 주식들은 설사 뭐 조금 눌리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고점 이상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잠깐만요. 아까는 또 안 갔던 말, 갔던 말 말고 안 갔던 말이라고 하셨는데 다 갔던 말이잖아. 싸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차트 하나 보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중국 화장품주는 제가 이제 갔던 말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하나 보시면 지금 이게 아모레쥐라는 주식입니다. 이제 코스피 200에서는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요. 코스피 200 중에서 거의 아마 상반기 수익률이 최고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50만 원 찍고 이제 이 종목이 21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눌리고 올라가는데 예, 이번 21선을 이제 깨려고 조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깨지면 다른 종목은 어떻게 보면 볼 필요 없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화장품주도 이제 슬슬 이제 시세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다른 종목을 하나 새로 준비해왔고 이제 그쪽이 이제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는 제가 종목 투자할 때 좀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모멘텀 보유 종목은 이제 당분간 이제 5% 10% 이 정도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30%에서 뭐 재수 좋으면 배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이제 한 번씩 개인 투자자들도 한번 손을 대셔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익률 이상의 이제 수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저도 좋고 이제 다들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수익이 좀 50% 이렇게 나려면 재수도 좋아야 되는군요. 이게 수익이 뭐 5% 10%야 하루에도 일어나지만 50%가 넘어가려면은 저 운이 좀 따라줘 예, 여기저기 뭐, 예, 예.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 우리가 좀 높은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추세가 좋은 종목 가운데 골라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뭘 살까요? 이제 결론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어떤 종목을?
네,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LS입니다. 1차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리온,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LS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국내에 한 8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전선사업 쪽이죠. 전선, 전력통신, 산전사업, 전력, 자동화, 금속 쪽, 그리고 엠트론 사업이라고 해서 기계, 부품 쪽으로 사업 다각화에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하고 소유 건물이 좀 많습니다. 임대료 부분들을, 그리고 브랜드 수수료 등 일단 뭐 1차적으로 봤을 때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과 유사한 흐름인데요. 60일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6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에너지 응축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10만원에서 바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만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오리온과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도 뽑아놓고도 꾸준하게 올라와서 그렇게 기대 수익이 좀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는 10만 500원, 전고점인 10만 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라인은 9만 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만 2500원이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예, 오늘 저점이 9만 2500원 선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 한 9만 10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금일까지 이렇게 1박 2일로 올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편입하면 그렇게 큰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의 매수보다는 좀 늘렸을 때 9만 5천원 아래서 사는 게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종목에 대한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오히려 가능한 종목군이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리온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리온 차트 한번 연구해 보시면요. 지금 이런 경우 10만원에서 이렇게 바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을 한번 크게 돌파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만의 지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10만 한 5천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한 만원 정도는 수익, 한 10%는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지수 관련주도 아닙니다.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약간 좀 흐릿흐릿한 그런 흐름을 보일 때, 좀 지수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수 연연하지 않고, 좀 전에 신민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우지수 같은 거 절대 쳐다보지 않아도 이 종목은 뭐 지수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10만원 이상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얼마나 싸게 잡느냐가 좀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 9만 5천원 밑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저는 너무 크게 달지 않는다면 시초가에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봐서 시초가 매수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주 심한 갭상승 아니면 추격해서 시초가에 걸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전고점까지는 확실히 가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LS 설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하신 동안 수급을 좀 봤는데요.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뭐 연기금 다 같이 쭉 들어와서 사주고 있네. 오늘도 3% 넘게 뛰면서 21선은 딱 뚫어주었습니다. LS 지주회사 설명 들어봤습니다. 신민성 과장님은 아까 헬스케어 쪽을 좀 잘 봐야 된다. 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CU 메디칼은 이제 심장 제세동기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해서 심장 마비나 이런 거를 아니면 심장 쇼크가 왔을 때 이제 심장이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이런 좀 이런 기구를 제조하는 회사를 뜻하고요. 네, 소생 예, 심폐소생술 관련 이런 장비인데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저나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쓰러지더라도 119밖에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개인들도 이제 이런 개인 심장 관련한 장비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이 회사에서 이제 개인용 장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은 심장에서 의복을 입으면 심장에서 이제 박동이나 이런 게 불규칙적이면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돼서 가족이나 이제 공공기관으로 전송이 돼서 이제 소생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딱히 이제 이 종목이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불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흐름도 괜찮네요. 예. 오늘도 뭐 많이 빠졌다가 예,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이제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국이 나오고 있고 이제 네. 기관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량 소화가 됐다고 보고 이제 그 이후로 약간의 모멘텀만 불면은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목표가나 손절가를 말씀드리면은 내일 진입은 내일 시초가 정도로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주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갭 상승이 너무 크지 않으면은 아마 이 근처에서 한 3, 4% 이내에서 뜨면은 그냥 사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단기 전 이전 저점 고점 정도 잡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도 뭐 타이트합니다.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관련한 기업입니다. 시우 메디컬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우리 신 과장님은 없으시고 우리 주대웅 대리님의 다음 AS 받아보죠. 예, 뭐 옵션 만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요. 코스피를 피해서 코스닥을 갔는데요. 뭐 총알 피하다 대포 맞았다고요. 오히려 코스닥이 더 하락 각도가 컸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104,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는데요. 바로 깼다가 지금 되돌리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제가 제시해 드렸던 118,000원 정도까지 무난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어느 정도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재료 보유한 종목들, 재료가 노출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낙폭이 좀 과대되다, 되돌림 들어오는 종목들을 편입하면 그렇게 나쁜 수익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니까요. 코스닥 쪽에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1선을 돌파할 때 좀 어느 정도 따라 사주면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약간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11만 한 5, 6천 원까지? 네, 전고점이 지금 11만 5,700원 정도입니다. 9월 7일 고점인데 네. 이 부분 정도를 돌파해준다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만 8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은 거고요. 1차적으로 봤을 땐 11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었는데 다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AS 들었고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주대웅 대리님, 오래간만에 신민승 과장님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자 내일자 마치겠고요. 오늘 6시부터 종목상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